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진 피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향한 불교계 온정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지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전하려는 인류애는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일 두 차례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3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수십만 명의 이주민은 집을 잃었습니다. 피해 범위가 넓은 탓에 구조와 복구 도움이 절실한 상황. Sadece etkilenen arazi Güney Kore'nin'den daha büyük.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월드머시 코리아가 조계 종단이 벌이고 있는 긴급 구호에 동참했습니다. 대표이사 현진 스님은 이사 영조 스님과 함께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구호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움을 많이 준 나라 아니야? 그렇죠. 그때 네 번째 피해를 가져온 큰 지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아놓은 거 우선 갖다가 거가 하도 급해가지고 물품을 갖다가 전달을 하려니까 그 시간도 걸리고 해서. 해운대구 대운사도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동참에 나섰습니다. 대운사 주지이자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대운사 4부대 중에 십시일반 모은 구호금 천만 원을 전달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부자들이 하루 만에 500만 원을 이렇게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 대운사 불자들과 또 쿠무다 문화재단 소임자들의 또 마음까지 다 모아서 그렇게 오늘 감사합니다.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불교계 언론사인 법보신문은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사무실을 찾아 편집국 직원들이 마련한 181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모아진 이번 특별 기금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를 돕는 긴급 구호 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위와 기아 등 2차 피해와 싸우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는 불교계의 간절한 마음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윤석입니다.